기도 올립시다. 선한 목자 예수님, 저희들을 양으로 택하여 길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불러달랐고 하나님의 특별한 독생자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나이다. 이제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양으로서 가야 되겠사오니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지식을 버리고 하늘의 지식으로 아버지 말씀만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이라고 욕하지만은 처녀 마리아가 임신할 때 사탄들이 공격하여 너 율법에 맞아 죽는다 참소했지만은 천사가 가르쳐준 성경에 기록한 이사야 7장 14절을 믿고 가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예수님의 출생이 이루어졌나이다. 이제 주님이 구름 타볼 때 애굽 땅 중앙재단 한 여자가 임신하는데 해서 해산하는데 붉은 용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아들을 삼키려고 기다려빈나이다. 이 세일의 큰 전쟁의 마지막 재난 붉은 용이 입을 벌렸나이다. 우리는 싸워서 넘어져도 이겨야 되겠사오니 사상을 시켜서 마귀는 극도로 발악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우리를 애워싸고 공격하지만은 잠시 후에 주님이 용을 잡으면 이 세상은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우리는 거기 가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국을 건설하여 왕권을 누릴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도 이사야에게 큰 구원에 대해서 11장의 세계 통일 정치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예언했사오니 이제 때가 가까웠고 나팔이 다섯 개 불었습니다. 이제 여섯 개 불면은 수령통치여 일곱 개는 아마겟돈으로 끝을 맺고 온 세계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빛의 세계, 어둠이 조금도 없는 완전한 세계, 축복의 세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온의 남은 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참 좋은 약속입니다. 1절이 두 가지 역사가 예언되어 있거든요. 싹의 역사와 뿌리의 역사. 제목이 세계 통일 정치입니다. 지금 에덴이 무너지고 6천년 됐는데 뱀이가 용이 돼서 세상 임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용을 잡으러 왔는데 내가 하나님 미랄을 봤지. 미랄이 생명이거든요. 비유로 밀을 땅에 심으면 뭐가 나요? 보리가 나죠. 보리가. 아니야? 밀나요? 그러면 밀이 자라나면 열매 맺혀요? 근데 밀을 심었더니 썩었어. 싹이 안 나고. 그러면은 열매 맺혀요? 못 맺혀요. 그래서 율법은 싹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포면이기 때문에, 그림자기 때문에, 그림책에서 밀 싹 나서 자란 거 봤어요? 못 봤지요? 일단, 첫 아담부터 세례왕까지는 포면적이게 보여주는 역사고, 예수님은 이면적으로 생명의 씨로 와서 사람들 몰래 몰래 숨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것이 갈릴리 빛이요.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예수의 생애. 그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가신다고 선포했어요. 마태 26장 24절에요.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을 때 예수님이 그게 뭔 말입니까? 물을 때 야 이사 11장 1절에 있어. 봅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냐. 이게 이만입니까? 네? 예? 그럼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3장 23절이 있다니까요. 인용되어 있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다윗을 만나니 어떻게 기쁜지 마음이 일치가 되어버렸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왕을 잘생겨서 왕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이게 지 마음대로 선악가지를 따라서 욕심을 부리고 아말렉을 다 죽이라 하는데 양떼 소떼를 끌고 오고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금방지게 종이 아니고 주인이요. 그 여러분도 사울왕 같이 주인도 서면 안 됩니다. 이? 종이 뭐요? 주인의 명령에 움직이는 게 종이요. 그 여러분 안 움직였지? 응? 고집부렸지? 내 마음대로.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맞으면 따라가고 안 맞으면 목이 빠져도 안 가는 거야. 그 염소 염소. 염소는 물을 시리해서 잡아당기면 목이 빠져도 안 갑니다. 그래서 뒤에 두들기 패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염소 향입니다. 염소는 오른쪽 왼쪽. 염소 앉을 자리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750년 전에 이미 7장 14절에서 천년 보면 안 되겠죠? 예? 그게 무슨 절이요? 성탄절이요. 성탄절. 성탄절 되면 고난절 있죠? 정월 14일 고난절, 십자가, 고난. 그 다음에 장사지 내면 부활절 있죠? 부활이 뭔데요? 율법을 부활시킨 거야. 율법을 죽여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의 할례, 8일째 할례 봐도, 7일은 율법 안식일이요. 예? 아브라함의 할례를 받을 때 9일 만에 받으래? 10일 만에 받으래? 8일 만에. 그 날짜가 굉장히 핵심적인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는 6일 만에 끝났죠? 6일 동안. 그럼 7일은 뭐였어요? 편히 씻었잖아. 안식이잖아. 그게 창조 안식, 율법 안식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은혜 안식이야. 예수가 율법을 받아서, 다 저주를 받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니, 이 땅에는 부활세계가 됐어. 예수 공로로 예수 믿을 사람은 다 새 생명 받고, 8일이 부활 안식일 날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다 율법을 이뤄놨는데 어떤 목사가 와서 그거 틀렸다고 지금 율법 봐서 토요일날 책상하면 그 그냥 도의대에 때려죽여야 돼. 예? 예? 죽어야 주님 보면은 야 인자씨가 내가 다 이런 네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만희도 마찬가지야. 신천지도. 문성민도 마찬가지야. 한국에 이단이 50명 왔는데 전부 맞아 죽을 놈들이야. 예수님이 유대인 거기 독사의 어른들아 했어요? 예? 뭐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넌 뱀새끼다 이게. 그게 예수님 반대하면 뱀새끼야. 에덴 동산에 강도한 뱀이 마귀가 됐다니까요. 요즘 신학교에서는요 틀리기 많아요. 마귀론이 틀려서 첫째로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에 마귀 됐대. 그것도 윤석정 부장 그렇거든. 찬양하는 천사랄게요. 네가 가봤나? 네가 가봐서 하늘에 천사가 더 찬양하셨는데 그게 이제 타락이 돼서 대모하다가 쫓겨나서 마귀가 됐대. 성경 음수를 있는 것 같지 말하더라고.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내가 마귀론에 대해서 마귀가 뭔지 성경적으로 찾아내면 내가 1억을 준다 했잖아요. 네, 헬스가 그래. 헬스야. 여기 헬스에 가니까 저 영락교회 권사님이 있어. 그 김혜란 권사고 친구인데 이 동네 살아요. 그래 물어봐서 권사님 마귀가 뭔지 모르죠? 가만히 있어. 성경 물으면 대답을 못해. 그 사람들은 마귀가 뭔지를 성경적으로 찾아내면 내가 1,000만 원 드립니다 했어요. 어제 이제 가서 찾아봤을 거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 정답 못 찾아. 사도들은 몰라도 괜찮아요. 종말론에 와서 근본이 무엇이냐, 우리 대적인 마귀가 누구냐 할 때 예비입니다. 계시록을 모르면요 마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제 왔던 그 예술천국 수월 집사님도 첫 번째 날 또 물어봐. 예수님이 원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 죽어 안 죽어? 죽지요. 그게 원죄 사하지 못하지. 우체값을 사마에 죽잖아. 어제 와서 또 물어. 정말로 십자가가 원죄를 사지 못했어요? 크게 보면 사했지만은 부활을 받아야지나 죽어도 육이 썩어서 부활한 것이지 아담같이 선악과 먹고 썩지 안 썩는 몸이 되려면은 계시록 집어넣으면 안 썩지. 원리가 물론 예수 믿으면 생명이 때문에 부활 두 가지고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죄도 두 가지요. 용서 받을지 용서 못 받을지. 요한일서 5장 보면은 근데 아담은 용서 받을지 졌어요. 근데 가인은 용서 못 받을지 졌다고요. 우린 죄를 지어도 용서 받을 점을 짚시다. 대답이 싫잖아. 그럼 용서 못 받아도 되죠? 그 진리 대적한테 죽으려고? 예수님이 창조자지만은 이 땅에 설거지 하는 설거지. 당신이 받은 아담이 죄질은 모든 죄를 걸머주고 깨끗이 청소하고 그래서 다시 같이 살자고. 그래서 이게 회복이요. 그 성경은 하늘 천국이 아니고 땅의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어디 거쳐 가는데 너 마음에 내가 들어간다. 문 열어라. 심령 천국. 또 내가 네 몸에 간다. 육체 천국, 변화성도, 변화체. 그다음 땅의 천국. 그다음 마지막으로 8000년의 무궁 천국 가는 거예요. 예? 순서가요. 그러면 세계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거지요. 그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사 19장 1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마른 구름 타고 오시죠? 그 초림이요, 재림이요. 재림이지요. 이미 초림을 했잖아. 초림을 하고 가셨잖아. 그 두 번째 오실 때가 재림이죠. 제자가 재림이 제차란 뜻이요. 1차, 2차. 그 재림할 때는 애굽 땅 중앙자리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 5대강국 때야. 그러면 그 재단은 압박받는 재단, 부르짖는 재단. 그래서 70장 성가를 줘서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기도도 못하는 주제에. 응? 그 기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한 구원자를 보냈는데 한 구원자?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하나라 했어. 그 하나가 누구냐? 8장 1절에 이사의 둘째 아들이요. 그래서 복잡해.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 될 수 없어요. 스왈야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가는 길이 성경인데 그러면 중앙재단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기둥이 됐는데 13,4천명이 근데 세계가 통일돼. 첫째 이스라엘이, 둘째 애굽이, 셋째 아수르가 셋이 복이 돼요. 그게 19장 내용이죠? 네? 맞아요? 그럼 한 구원자, 중앙재단의 한 구원자가 누구한테 20장에서 이사야라고 보여줬어요. 3년 동안 벌거벗고 다녀. 얼마 창피스러워. 벗은 몸, 벗은 발. 예? 3년 동안 수치를 당해. 그게 전 3년 수치요. 그리고 24장에 뒤집어퍼. 불바다 돼. 그때 동방에서 선회를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들이 단체가고 계율자가 극도로 개입할 때 예수님이 계율자를 잡아 심판하면 당신이 시험 상황이 되신다고. 그 25장에서 포도주 먹고 잔치하자고 사망을 뽑아줄게. 예? 맞아요? 그럼 26장에 신제가 경고해. 어디서? 유다 땅에서, 한국에서 출발한단 말이죠. 그럼 세계 통일 정치는 예수님만 하지 사람이 못하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시킨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순금 능대가 나타나는데 이거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룹바벨을 탓해서 도날 도장을 맡기고 학계 2장 23절에 스가랴 4장 7절에 머리돌을 맡기고 그 다음은 10절에 다림줄을 맡기고 기대 농산에 마친다고 약속했어요. 예?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창조자로서 피조물 아담에게 죄를 짓고 죽었는데 당신이 대신 죽어주었단 말이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첫 아담도 은혜를 받고 양껍데기 덮어쓰고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아담은. 근데 그 후손들 중에 악은 악으로 가고 선은 선으로 가는데 선한 편에는 괜찮아요. 예수가 책임져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악으로 가면 책임 안 져요. 그래서 불태우자는 성전 방마당은 구원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이스마엘도 구원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첩의 아들이라. 사라의 아들이 이삭이지. 그래서 이삭에게 언약을 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약속, 그 다음 열두 제자에게, 열두 아들에게 기업을 상속해 줬어요. 그게 에스겔 47장 나오죠. 열두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눠준다. 자, 이세의 줄기 한 싹씩 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 말이요. 이 사건이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셨다. 태초의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요한이가 옆에 쳐다보니 예수님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이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네. 고백했어요. 그래서 세리와리가 예수를 증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세상죄를 근본이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의 소개를 듣고 예수를 따라가서 베드로가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가 됐어요. 그게 세례요한이는 중간에서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 가는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제자는 재림주를 소개하고 재림주를 맞이하고 길을 열어주는 엘리야의 제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돼요? 그럼 옛날에 갈멜산의 엘리야는 아하반과 이세벨이가 나라를 망신하는 우상으로 다목 잘라버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엘리야라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바알이 하나님 아니다 이 말이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야가 여호와고요 엘리가 하나님이란 말. 그렇게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요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가 하나님이라고요. 응?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란 말이요. 그럼 이세 줄기에 한 싹이 났는데 이게 신약성경 사복음서예요. 예? 한 싹이 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까지 기록한 것이 마태의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내용이 예수의 일대기, 예수의 생애, 예수의 출생과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시대가 달라요. 성령 시대요. 예수 시대가 아니고 예수는 올라가서요. 행전 1장 11절에 올라갔죠. 믿어요? B29 타고 갔어? 뭐 타고 갔어? 앞으로 타고 가셨나? 뭐? 구름? 여기 머지 같은 목사들이 어떻게 사람이 구름 타나? 구름 타면 속 빠져버렸지. 그게 신천지간 소리고 이단되는 소리예요. 구름이 성도라 겟도. 그럼 성도가 많은데 누구 타고 갔지? 베드로 타고 갔나? 그때 바울도 안 만났는데 바울도 누구 타고 갔어? 그 사도연 타고 갔나? 예?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얻고 하늘 보좌에 갑니까? 선악과 죄가 왔는데 안 되는데. 사랑도 못 간다 어떻게 예수를 얻고 가냐 말이 바보에게 사탄 소리지. 그래서
성경을 마귀는 왜곡합니다. 해석을 잘못합니다. 그게 마귀요.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시고 해석하지 사람의 손대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연대 날짜에 대해서요. 아주 여기 예민하고요. 아주 조밀합니다. 뭐 날짜 하루만 틀어도 안 됩니다. 딱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천지는 변해도 이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다. 1.1획은 우리나라 말은 핵글자인데 그 점글자가 아니요. 히브리 말은 점글자예요. 점을 따다. 예, 점자 성경 가세요. 점자 성경. 소경 들고는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글자 보는 거. 안 봐세요? 그 책대부감 있어요. 점자 성경. 그건 점을 찍어놔서. 우리는 아무래도 모르겠어. 그 보는 방법이 있어. 점 두 개 찍으면 무슨 뜻이고, 세 개는 무슨 뜻이고, 네 개는 뭐, 그거 외우면은, 이거 무슨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는, 참 예쁜 글자다. 잘 쓰면 참 예뻐, 보기 좋고. 근데 히브리말 그게 아니고, 점을 찍어. 그래서 예수님이 1.1 한 것은 마태복음 17절에 히브리 성경으로 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손이 났어. 이거 덮고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나갔어. 갔다 온게 파리가 똥을 쌌어. 그 파리가 똥을 싸놓은 이게 글자가 왜 달라져서 다른 글자라? 그 참 나쁜 글자, 히브리 글자요. 한국 글자는 똥을 막, 10년 편에도 파리 똥 싸도 글자 다 보여. 그렇죠? 얼마나 좋은 글자입니까? 참 세종장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자녀의 그 성경 잘 보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을 만들어줘서 감사하다. 자, 예수의 사건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인데, 예수라는 이름 빠지면 성경이 무너집니다. 예? 이거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자리에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줄 서서 꼬리는 되지만은 예수의 위치에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금방지 귀신이 와 앉았다니까요. 뭐 내가 제일 임재수다. 내가 세은약이다. 내가 뭐 다른 보혜사다. 이게 제 양심입니까? 귀신 들렸습니까? 따라서 귀신 들린. 금식 중이야? 꼭 금식 40일 같으네. 목소리가. 따라해요. 이만희가 다른 보혜사 하는데 미친놈인데 미친놈들이 다 가천에 모여서 10만 명이래. 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가 다른 보혜 내가 새 언약인데 이사야 예레미야 31장 31절 나는 새 언약의 피를 가졌는데 십자가 죽는다. 그다음 내가 가서 부활하고 50일째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가지고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야. 너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라고 알려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쭉 다른 보혜사를 소개하고 가서서 사도행 1장에 보내줬잖아요.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 성신이 왔죠. 그때 설교한 사람 누구야? 너? 베드로? 그 남자한테 하면 베드로 잘 모른가 봐. 베드로가 성교했다고. 그때 성경 본문이 요엘서 몇 장이요? 2장 28절이야. 울고 난 후에 그 후에 10일간 울고 난 후에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줬다. 그럼 재림 때도 또 울고 난 후에 남종 여지가 또 부어준다. 그게 10일은 똑같아. 베드로 10일이나 스르바베 10일이나 두 번 울고 두 번 성심하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 길이고 약속인데 성경이 이루어져야 되지. 성경밖에 구원이 없어요. 성경밖에 나가면 사탄이요. 그래 마귀는 성경을 제일 겁을 내. 막 기록됐다 하면 도망가는 거야. 그 어디 기록되는 모르면 막 덤벼들어 막 알고 문틀어. 사도행전 보니까요 유대인의 스게라는 사람 제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가 역사하는 것에 참 재밌고 할만해.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거든. 그래서 나도 해봐야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니까 귀신이 야 내가 예수 달고 바울 달고 다 아는데 너 어떤 놈이야 막 그 덤벼서 막 알고 문대니까 막 도망갔어. 예? 그렇게 진리도 모르고 입을 열면 내니까 3대 무장부터 이렇게 말씀 무장하고 그럼 능력 무장 능력은 따라오는 거고 사랑 무장도 연단을 받아야 돼. 예수 사랑은 얻어맞는 사랑이지 때리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핍박 받아야 돼. 핍박 안 하고 찌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죄인을 안아주고 죽이지 않고 메시아는 죄인을 찾아왔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 안 맞으면 찔러버려. 그리고 애들 길 가다가 애호박에 대나무 침 주잖아. 그쵸? 자, 그래 가지고 애호박 찌르면 물이 쫓아. 재밌네. 찌르게 물이 퍽퍽 나. 그래서 애호박에 대침 주게. 여러분도 여기 이 동네 애호박 있으면 이렇게 가다만 심심해서 찌를 거야. 찔러보고. 찔러도 괜찮아요. 맨 그거 또 아무르고 또 자라난다고요. 그게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꾸 나무 더럽혀. 바로 탁탁 차고. 가다 길 가다 돌멩이 차고. 그럼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새싹이 맛있죠? 요즘에 식품에서 새싹하고 새순하고, 그, 배추씨, 무씨를 물에 담갔다가 싹을 내서 새싹,
아, 부패가 봐요. 새싹이 많잖아요. 새싹 비빔밥. 응? 그 새싹이 별 맛은 없어도 몸에 좋다고. 더 잘한 것보다 그만큼 큰 기름 같이 있고, 새싹을. 그 싹이란 건 그런 뜻입니다. 새 생명이란 뜻입니다. 예수가 싹이다. 한 싹이다. 한 싹이죠? 한 가지. 한 싹, 한 가지. 그, 한 싹에서 철장은 새를 가지, 뿌리에서 난 가지에게 줬는데, 뿌리는 신성이고, 줄기는 인성이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뿌리 예수.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꼭 강명한 새벽별이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강명한 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싹이고 뿌리는 신성이란 거예요. 예수는 신이기 때문에 성이 두 가지요. 인성, 신성. 격이 그게 사람도 되고 신도 되고. 예?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 우리는 죄진 사람, 우리는 신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에 잘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만 신이요. 그러니까 한 싹이 나서 2012년까지 지금 역사한 거예요. 알았어요? 이 세상 역사가.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났다. 뿌리에서 가지가 언제 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8장에 이세의 두, 이세가 아니고 이사야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학계에서 가라서의 다리오 광경년 구의사. 또 19장에 주광자는 한 구원자. 이사야. 이렇게 모든 그 예언의 목적이 예수의 초림의 예수의 사건, 재림 때 종들의 사건. 그래서 대표가 나옵니다. 은혜의 대표는 예수님, 율법의 대표는 모세, 또 환난의 대표는 스룹바벨, 하나님의 인, 마엘살레 하스바스. 한 가지,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 해서요. 그 싹에서 난 단체는 사도 단체입니다. 사도는 몸이 썩습니다. 부활성거지 변화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지금 목사님들은 다 사도 계통 때문에 예수님이 대사도십니다. 히브리 3장 보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분이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루은 것이 사도입니다. 그럼 선지는 뭐냐? 못 이룬 거, 앞으로 될 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전하고 깨닫고 변화받는 것이 12지파 1만 2천 명씩 13, 4천 명. 이거 사도가 아닙니다. 선지입니다. 예. 예, 성경이 직분이 많은데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왕이고 신약에는 목사, 장로, 전도사, 전도의 건사는 없고 용수도 없고 직분이 그 한란시대는 모두가 구하고 다시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시대 목사님도 일을 맞아야 선지가 되지 일 못 맞으면 목사로 죽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났는데 이 1974년 9월 24일 날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그라를 알아야 8장 9절에 성산에 보내준답니다. 예? 학계가 언제부터요? 다리오 왕 2년 6월 달부터 말씀이 왔고 7월 달에 또 말씀이 오고 8월 달에 건면해서 9월 달에 지도 놓고 지도 놓은 사람 마친다고 초막절에 보자고 스가랴 1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줄기에서 2세의 줄기가 예수 족보인데요. 사탄이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사탄이가 아브라함을 알지요? 약속을 무너뜨리려고 아브라함 집을 집중 공격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고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험하려고. 예? 아니 65세에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야 이삭하자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마음이 복박할 텐데 25년이 지나도 아들 안 주는 거예요. 예? 25년 때 35년이 있어요. 65세 사라는 75세 사라가 25년 그래 100살에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줬잖아요. 65년에 65세에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가지고 야 이삭아 너를 쓰러 너시 네 자식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꼭 받아 그 예수를 가르치는데 그래 구약에는 예수가 올 수 없으니 대신 이삭이 왔단 말이오. 응? 근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도 사람 때문에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통해 복받았잖아. 근데 나는 경수가 없고 아들도 못 놓고 당신은 나이가 자꾸 늙어가니 애는 틀렸으니까 빨리 장가가서 아들 낳았고 근데 여자가 있어요 장가같이 아 우리 애기배 왜 양식 구하러 갔다 왔는데 피난 갔다 왔는데 올 때 하가라는 그 예쁜 아가씨 좀 얼굴은 까맣지만 데려왔잖아. 걔한테 장가가 못들까? 영감 일어봐. 그 하가라한테 장가가 못들까? 그 당신 말도 괜찮네. 남자는 장가가 이렇게 좋아하거든. 맞죠? 장가가 좋지. 그렇게 서로 우리 천만 갔잖아. 그렇죠. 우리 만나 1등 만들어다 영감 장가도 보내주고 그러나서 내가 온 것이 이스마엘 낳았단 말이오. 네? 이스마엘 탈례 받았어요. 13살에. 탈례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래. 이건 네 적자가 아니라는 거요. 너의 적자는 사람이 보면 아야 되지. 그 애급 여자한테는 아니라는 거라. 응? 오늘 교회에서 하갈이 많다니까 지금 요 애급 사상으로. 하갈 같은 애급 길 간다니까요. 이게 WCC, KNCC요. 예?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네 줄기에서 이세의 줄기, 이세는 나요새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이세의 할아버지, 이세의 아버지는 오벳이죠. 그 족보를 보면은. 근데 그 사이에 보면요, 이상한 여자가 끼어들어요. 왜? 자꾸 여자가 죽으니까, 애를 못 놓으니까, 손이 끊어지니까, 모함 여자 눈도 들어오고, 기생 나도 들어오고, 다시마도 들어오고, 다말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오고, 다 이방에 들어온 거예요. 왜? 본방을 못하니까. 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겠고, 사탄은 자꾸 족보를 끊으니까, 하나님이 곡사포사 빙 뚫어서 탁 쳐가지고 아들 나온단 말이죠. 그런 모락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러면은, 문제는, 아들 낳는 게 문제인데, 이세의 족보에서 예수가 태어난다. 그 마귀가 알고는 그 족보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아들, 엘, 오난이 죽었죠? 죄 짓고. 그 후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말이는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쌍둥이를 낳았고요. 그리고 그 씨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니까요. 예? 정말 세상 조건은 부끄럽죠?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사실 그대로인데, 뭐, 사실 그대로인데. 여러분, 구원받는 게 문제죠? 구원이 문제죠? 창피한 게 문제야? 손발 떨지라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럼, 상처받아서 얼굴에 다 깨져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귀란 놈은 사력없이 공격해.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도 다 밟아버렸어. 망쳐버렸어. 그럼 예수님은 그냥 둬야 돼. 그 놈을 잡아야 돼. 그래서 뱀을 잡고 용을 잡고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죠. 그게 큰 전쟁이에요 지금요. 그 아브라함의 조건 참 얼룩져요. 막 너무 참 창피스러운 일도 많고 부끄럽기도 하고. 참 지금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더 가야 될 것 같아. 유다도 말이야. 참 창피하게 말이야. 이게 비밀달 공개돼가지고 다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평생 살았을까. 난 아주 만나면 유다를 찾아서 형님. 형님, 어떻게 평생을 살았어요? 책배서를 부끄러워가지고. 야, 야, 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살았다.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유다같이 철판 깔아야지. 그 핏밥도 좋다, 이게. 부끄럼도 좋다.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면은, 뭐든 못하겠느냐. 예? 그래서, 다윗의 집에, 솔로몬의 집에, 그 후손들 집에 사탄에게 막 집중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꾸 맞아 죽고 말지 막 죄를 짓고 막 매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를 지으면 때립니다. 안 때리면 좋겠는데 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를 순히 바꾸라는 거지. 미가 6장에 예? 매를 순조롭게 바꾸라. 거짓부리지 말고 이미 죄는 지었고 자꾸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매를 맞아야 되지. 그래서 솔로몬도 시큰 죄 짓고 한다는 소리가 내 아들아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없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징계는 사생자가 아니고 적자에게만 내린다. 왜?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를 만든 목적이 이기는 자에게 도망간 줄로 만들었으니 싸워야 된단 말이죠. 도망가면 안 되죠. 도망가면 실패지. 맞붙어 싸워야 되는. 그게 시대 대표적인 얼굴에다 상할 수밖에 없고 화살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내지 목사도 완전히 막 망신된 거야. 그 물어보세요. 이내지 하면요. 아이고 그 사람 죄진 사람 하면.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옷 갈아입히고 내가 멀리가 만들 씌웠잖아. 스가랴 6장 봐요. 대제사장이 우리 위에 있어요. 예수님 밑에 인해자. 우리 밑에 자세라. 우리가 멸류관 만들어서 씌워줬어. 그게 구의사체다니. 예표에서 순위 나왔단다. 이런 오묘한 비밀을 인간이 압니까? 모르죠. 이 땅에 마귀가 삼은 종들은 모두가 다 상처가 났고, 모두가 다 죄를 짓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아니다, 왜? 내 종이 사탄 원속 싸우다가 부상됐습니다. 병원에 막 치료해서 고쳐보내. 그래서 여기가 백마를 탄 군대들 부상당하는 환자들 치료하는 병원입니다. 예? 예? 우리 마귀와 싸우면 자꾸 죄를 짓게 돼요. 못 이기니까. 그래서 여와서 세명받은지 아까진 게 바르고 약 바르고 주사 먹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요. 그럼 주사 안 주세요. 예, 오늘 이사 12장 주사 놓습니다. 이 주사 맞으면 변화책이 됩니다. 자, 한 싹이 나는데 사탄이 동원돼가지고 노마 정부가 동원되고 예? 태어나도 동원됐지만 죽을 때도 동원됐어요. 노마 6째 짐승이 큰일 됐다니까요. 아, 누가 보면 2장 보세요. 가이사 아부소도가 치마에 명을 내려서 내 가나안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호적초물에 고향 가가지고 그래야 요셉이가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임신이 됐단 말이야. 처녀 마리아가. 근데 요셉이가 다윗의 자손이야. 그 다윗의 고향이 나사렛이거든. 베들렘이거든. 베들렘이 다윗의 고향이요. 베들렘. 거기 갔어요. 누가? 요셉이가. 임신요. 임신한 부인을 데리고 처녀인데 임신했어. 거기서 말 구이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때 노마 황제가 명령 안 내렸다면요. 요셉이가 응? 저 갈릴리 나셋 사는데 예루살렘 유다까지 갈 택이 없잖아요. 먼 거리를. 근데 예수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에브라데 난다는 말씀 때문에 글로 보내게 해서 로마 정국왕을 격동시킨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 태어난 장소 때문에 로마의 호정력이 내렸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한성우 목사가 일요일은 태양절이라 태양절,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로 가야 된다고 얻기만 하는데, 로마 황제가 AD 364년에 토요일 안식을 지켜봤다 죽여버리라, 일요일 태양절을 지켜라 해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태양이야, 하나님이 부활한 날이, 예수 부활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이 율법에 젖어 있어서 도무지 날짜를 안 고치니까 로마 정부가 따라서 강제로 고친 거야. 그래서 제대로 된 거야. 예? 자, 태어날 때도 로마가 역사에서 베들레헴 태어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가지고 부활절이 토요일이요 일요일이요. 한성 목사, 예수가 십자가 죽은 거 믿어요? 믿죠? 몇일 며칠인데? 정월 14일요. 그럼 15일 뭐했죠? 거기 안식이 토요일인데 장사 지냈죠.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그럼 그 다음은 무슨 날이죠? 8일이죠. 뭔데? 부활이죠. 봐! 한 목사 봐! 부활이 8일이야? 7일이야? 8일이잖아! 그 부활의 안식이지. 땅 속에 들어갔는데 무슨 안식이 땅 속에 지어주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라는 한 목사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 그 미국 사람들 참 바보 같아. 그 목사 옳다고 따라간대 또. 많은 목사들이. 아이고. 그것도 신천지야. 미국의 신천지가 한성호 목사야. 엉뚱한 주장을 펼쳐다. 예수가 이러는 걸 뒤집어 벗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 다시 와서 또 뭐, 십자가 죽을 줄 알아요? 한번 끝났는데 다 이렇다 했는데. 그 물어봐요. 다 이렇다고 뭐요? 안식일도 8일로 고쳐놨고, 짐승의 피도 내 피로 박아놨고, 이스라엘도 육적이서 영적으로 박아놨고, 동서에서 와서 복받으라고, 응? 포면이 이면으로 바뀌어졌고, 응? 다 바꿔놓고 주님이 다 이렇다고 당신 대표로 저주받았는데 왜 딴소리해? 딴소리했는데 그게 뭐냐? 마귀란 말이요. 마귀는 꼭 목사수에 들어가지 집사수가 안 들어가요. 집사수에 들어가면요 미혹을 조금밖에 못 시켜. 목사수에 들어가야 수만 명을 미혹시켜. 그 WCC나 에큐베를 가야 마귀가 큰 소득을 얻어. 예? 그럼 예수님이 이사야 내용에 40장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죠? 정답 위로하라. 어디 살까요? 강야에서. 근데 구절에는 아름다운 사실은 높은 산으로 가르겠죠. 시대별로 그 28장 16절에 예수는 시험한 돌이다. 그 시험한 돌을 안 믿으면 급산마다 죽는다. 재림주를 오실 때 그 53장에 1절에서 12절에 주님이 우리 십자가 좀 갔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 우리 죄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같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을 시켰다. 그래서 그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했다. 10절, 예? 53장 10절이 요절이요. 여호와께서 그로 예수로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해 하셨은즉 그가 예수가 아버지 뜻을 걸머지고 정월 14일날 나무에 높여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는 실상은 죄가 없다. 죄 없어요. 우리 죄지. 근데 그 엄청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뒤집어엎어서 토요일 가자고 니 혼자 가라! 정말 신문을 받들이지만 속이 상하네. 한 목사 니 혼자 가서 시큰 율법책에 죽어버려. 예수가 다 이루는 걸 왜 자꾸 허설하는 거야? 그냥 따라가는 목사가 있다는 게 가짜가요. 여러분 목사 책임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목사요. 예수를 반대하는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모세를 전하면 모세 제자요. 모세는 세례까지 삶이 끝났어요. 이제는 예수 시대예요. 이제는 또 재림 시대예요. 나팔 시대예요. 다시 안 하면 목사님들 국물도 없어. 주님 먹다 맞아 죽어. 공산당 칼이 잡혀가야 돼요. 황충대한테. 그러니까 한 싹이 나서 2000년 역사했는데 뿌리에 산 가지는 이제 얼마 안 돼. 74년도 남았어요. 예? 그게 얼마 됐어요? 37년 됐나? 얼마 안 돼요. 응? 74년, 84년, 94년, 2004년, 2004년하고 이제 30년이 됐거든.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8년이다. 38년. 예? 이 재단이 지대논지가 38년이고 기호성지는 37년이에요. 예?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현장에서 지대 놓고 예배드리고 세일성가 부르고 오늘까지 안 죽고 살아서 역사하는데 이걸 누가 부인하냐 말이야. 산 증인이 있는데. 예? 그래서 좀 가봤죠. 대롱산 가봤죠. 수도원 자리에 봤죠. 그 다음에 지도는 성당에 익산 성당 교회도 가봤죠. 예? 몇 번 가봤잖아요. 한 번은 다 갔을 거예요. 그 산에 있죠 교회가. 거기서 지도는 거예요. 지집산이 부의사지대. 한 싹이 나기 위해 한 가지가 나기 위해서 한 가지의 종말 역사가요. 그러면 역사는
사람을 통해 하시되 사람이 못하니 하나님의 영이 온다. 이제 성령께서. 그래서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성령이란 말이요. 여호와의 성령이 곧 어떻게 7가지로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리라. 판결의 신이 7째야. 판결. 그 여러분들은 뭘 볼 때 들을 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겠어서요. 그게 아닌 것도 있어요. 그렇게 보든지 듣든지 가만히 계세요. 누가 물어도 가만히 있으라겠어요. 어디에? 11장 3절에요. 응? 여러분 뭐 들었다 봤다고요. 묻거든. 몰라요. 다니고 있었잖아. 그래도 말하지 말겠어요. 어디에? 이사 11장 3절에요. 그게 답이요. 그거 안 하면요. 불안하게 다시 해야 돼 또. 다시. 응? 그래 많은 일을 당할 때에 정신 바짝 차려서 말하지 말겠지 뭘 봤는데 저 사람이 맨발로 걸어가고도 봤거든. 그래. 봤나 마나 못 봤는데요. 그래야 되지. 바닥 하면요. 불안하게 다시. 이게 훈련받아요. 훈련. 영적 훈련. 경건의 연습을 해. 경건. 말씀대로 가자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이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지 말겠냐. 사탄의 게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몰락이. 사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가 자꾸 종들을 공격에 재료식한다고요. 그 소문내면 안 되거든요. 그 덮어주는 거예요. 안 봤다.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요. 내가 수도원에 7년을 다녔거든요. 65년부터 들어가서 72년까지. 그런데 이래대 목사님이 소문이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귀에 안 들려요.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인데 뭘 못하겠느냐. 그러니까는 이 목사 얼굴 보강이 아니고 그 사람 생애 보강이 아니고 말씀 따라갔으니까 나 말씀만 됐다. 나 말씀이 최고 좋더라. 뭐 그분이 뭐 모자를 막 신고 다녀도 괜찮다. 뭐 내 마음이지 뭐 내가 내 모자 사가지고 발로 신고 다니는데 누가 잔소리야. 뭔 뜻이 나요? 그분의 행동이 뭐 굴러다니든지 뭐 소똥벌레 같이 뭐 개똥벌레 같이 뭘 해도 나는 아무 상관없고 난 그분 입에서는 말씀만 나 먹는다 이게. 그 마음이 딱 들어가지요. 이 모습 보면 좋아요. 웃음이 나고 아이고 귀하신 분이지. 그때 요소인지 몰랐어요. 근데 대표종만 알았지. 대표종. 근데 이사 19장에 중앙재단에 한 구원자 알았죠. 근데 그분 갑자기 세상 떠나니까 그때 정신이 아차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다시 봤어요. 아 그러니까 학교에서가 딱 나오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아 예표가 나온다. 순이 나온다는 거. 그렇게 출애굽 갔다.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가 죽을 줄 몰랐어요. 살아서 새 시대 갈 줄 알았어요. 가나안에. 그 하나님 그랬어요. 모세야, 네 백성 애굽에서 400년 되신 그 집에서 가나안에 가. 약속 땅에. 너 오다가 반석 덮쳐 죽는다 하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낯이 많은데. 너 안 죽는다 그랬어요. 들어가다 그랬어요. 출애굽 3장 보니까. 근데 정말 반석 덮쳐 죽었어. 그게 시간표에 있는 거지. 시간표 다시 짠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우리 가는 길도 마음대로 정했기 때문에 이거 시간표 못 고칩니다. 하도 다녔어요? 안 다녔지? 그게 오전, 오후도 뭐 정신도 못 먹었지? 그 오전 시간이 4시간이고 오후 2시간인데, 그 오전에 주휴한 가고, 대개 오후는 체육시간, 미술시간, 시시한 가거든? 그래, 어떤 애들은 오전 마치 가버려요. 시시한 안 하고. 조퇴해가지고, 공부하려고. 응? 그게 그 시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딱 시간표 짜놨기 때문에. 선생이 아파도 안 오면요. 그냥 복수, 자습하는 거예요. 다른 선생 없으니까. 담임 선생이 가거든, 초등학교는. 그 중등학교부터는 뭐, 가마다 선생이 있으니까 오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시간표에 따라 가는 거예요. 자, 율법시대 끝났어. 은혜시대 끝났어. 한란시대 끝나면 새시대 가는 거예요. 그거 못 고친다고요. 그게 싹으로 나실 때는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준비된 종이요. 하나 예정해놔서 베드로야 고기 잡아먹어. 너 아버지도 고기 잡아. 너 할아버지 고기. 근데 예수님이 택해서 야 베드로야 사람 잡자 사람 잡자. 그래 끌고 왔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맡겼잖아요. 그 수도에도 농사지는데 아무서 같이 야 수도원에가 수도에 세수명이나 호기 갔다 이렇게 따라갔다니까요. 내가 끌려가지고 개수리가 하도 좋아가지고 따라가니까 나보고 이 목사님 오, 이 사람은 대강인데 이름이 대강이야. 그래 최대강이 된 거요. 대강이라고 이런 상승인데 왜 대강이 그래. 하나님이 대강이라 한다. 빛을 반하라고. 그래 그거 반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 7년을 거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지금도 욕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명에 따라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된 역사를 했어. 서가랴 사장 9절에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지대 농사를 마치는데 그러면 싹이 가는 길도 성경 그대로 갔고 가지가 싹의 가지는 사도들이고 뿌리에서 난 한 가지는 변화성도 13사점이에요. 뿌리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계시록의 13사점인데 뿌리는 신생인데 그래서 7명으로 한다고요. 근데 지금 연습 중에 있는데 경건 중에 있는데 개인적으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개월 초막절이 되고 5개월 되면 똑같이
눈도 귀도 똑같아서 뭘 봐도 안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그게 단체가 된 겁니다. 지금은 말이 많잖아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얘기 합니까? 어제 얘기, 어제 그저께 얘기. 또 최 목사 얘기. 하잖아요. 뭘 아냐 하는데. 난 또 말어. 내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 아니, 그 설교 첫 얘기 길게 하는데, 간단히 하게. 응?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 교인들이 만나면 목사 얘기하지. 누가 얘기합니까? 불교 목사가 뭐 얘기하겠어요? 자기 교회 목사 얘기하지. 하지요.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너 보고 들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종은 내가 다스리지. 네가 간사다 없다 이요. 알아들었어요? 이 강대상이 예수님 강대상이요. 일곱 별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한 일이 누가 막으리요? 이사 41장 13절에 내가 행하는데 누가 막겠냐? 그 절대자가 말씀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말씀을 한다는 거요. 그 한 싸게 와서 갔어요. 다 했어요.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은 갑자기 5개월의 역사가 나가는데 전 3년 1개월이 준비된 재단이라고요. 한 구원자를 만들어냈어요. 이제는 단체가 나오는데 10일 한 날에서 5개월에서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나오면 정월 24일 날은 5개월 끝나는 때 3일 반 죽었다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 후에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자, 의로운 통치인데요. 자, 공의로 핍비한 자를 심판하며 공의입니다. 핍핍이 가난해요. 그게 핍핍이 좋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요. 천국이 저의 것이에요. 심판은 갈라먹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알곡이다. 저 사람은 죽적이다. 공의로 핍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정직. 그 성령께서 택한 사람을 훈련시켜서 실현시켜서 이제 종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 6장에 이사야 입이 부정하니까 입을 찢었죠. 재단 숯불로. 그럼 이제 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선지가 못 돼요.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 못 쓰는 말만 하거든. 따따따따뽀따뽀따뽀 하거든. 그건 안 되고, 입만 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단 말이지, 지금. 그런지 5개월 되면 그게 나가요. 그래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게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사 계시록 11장 3절의 증인 것을 보면요. 입에 불이 나가면 원수가 소멸돼요. 그 예수의 재림을 반대하면 죽습니다. 성령께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허리띠는 몸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 힘은 말씀 공의가 힘이지 뭐 소화지 허리띠가 힘이 아니에요.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성실로 몸에 그 우리는 성실이 없어요. 선악가 있어요. 그래서 선악가 뽑아내야 돼요. 성실이 힘이 돼야 돼요. 말씀 힘이 돼야 돼요. 그때 그러면 6절부터는 천년시대가 갔어요. 에덴 갔는데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피해가 없어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 함께 거하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로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웃들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저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만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원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천년시대 이런 시대요. 65장 17절 새하늘새 땅에는 뱀이 흙을 먹고 소가 풀을 먹어요. 똑같은 말씀. 그게 창세기 3장 15절 16절 17절에 뱀은 흙을 먹을 것이다. 지금은 고기 먹잖아요. 그 새 시대 가면은 에덴 회복되면은 뱀은 저주받아서 흙만 먹고 산다. 천년 동안 있어요. 그냥 세상이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죠. 나의 거룩한 산, 거룩한 산 구별된 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모든 곳에서 해안도 해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꽉 차야 몸이 변화되고 예수같이 돼가지고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생명떡이다 이 말이요. 요한복음 6장의 생명떡이다. 다음 10절은요 통일 국기가 나와요. 지금은 각 나라마다 국기가 있고 애국가 있는데 다 하나로 예수가 만왕의 왕이니까 십자가가 통일 국기란 말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씩 나서 그 예수님은 신성 인생이란 말이죠. 근데 일제에는 싹에서 한 싹이 났잖아요. 줄기에서 그 사람이 인만이 태어났다. 다윗의 자손으로. 근데 그분이 세계 통일할 때는 알고 보니 그분이 뿌리더라 말이에요. 뿌리 신성이더라. 창조자더라 그 말이죠. 창조자가 당신 만든 땅을 아담이 실패했는데 다시 만들어서 통치한다는데 누가 잔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당신 거 당신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와서 잔소리해? 사탄이가 잔소리해? 그러면 쇠사슬 묶어서 집구서 보내야 되지.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이게 75년 오일입니다.
65년 5.15는 예표정이 우리 순의 예표고요. 순도 10년 전에 예표하는 대로 75년 5.15 은비시다가 줬어요. 자,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온 세상이 이제 5개월 되면 알곡은 다 모여들어요. 나라 가루에 민족의 순식간에 알곡은 다 모아요. 그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영화롭다. 자, 갈릴리 예수는 큰 빛을 십자가 빛으로 영화롭게 했지만 이번에 아버지 세일의 말씀으로 육체까지 영화롭게 변화체를 만듭니다. 자, 그날에 예비처가 각 나라에 있는데요. 21절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왕권이 아니고 백성들인데 아수르 소련이죠. 애급 남방이죠. 바드로스 쿠스 엘람 시날 이 지구 땅에 있는 그 이사야 당시의 나라 이름들은 하막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게 예비처는 각 국가에 있다. 자, 33장 20절을 보면은 우리의 절기적인 시원성을 보라. 거기는 강이 둘린 것 같고 거기는 물과 약이 공급되고 거기는 원수 피해가 없고 근데 3년 반 후 4년 반 예비처 양육받고 돌아와서 새 시대 가는데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그래서 5장 26절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 불러오죠. 왜요? 이 변질된 사람들 쓴 것도 단 것도 모르고 빚도 얻은 모르는 미혹받은 사람들 잡아가라고 소련을 불러온다. 기호를 세우고 5장 26절에 그렇죠? 또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지금 이스라엘 흩어져 살아요. 마귀 때한테서. 그래서 하나님은 안 버리고 초대교회에서 길러서 또 건세종은 하늘로 갔지만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서 후산여관에 예비처 양육받고 그 다음에 대접 쏟을 때에 죽은 이렇게 바닷가나 밀실에 또 잠깐 피난시키고 45일간 그래서 1335일 지나야 세실에 간다고요. 후 3년 끝에 70일 붙어있어요. 예? 그게 70주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성은 목사가 70주가 AD 34년이 끝났다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죽다 봤다니까 말도 안 되지. 개같은 말. 아, 70일에 영적 유다지 영적 유다 영적 이스라엘이지 육신의 유다에게 했다면 우리는 성경 볼 필요 없잖아. 우리는 다니엘서나 뭐 예언서 볼 필요 없잖아. 육적이라면은 소위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목회해서 은퇴한 목사가 지금 헛소리 해도 그렇게 개같은 사람 되나 이게 70일에가 어떻게 육적 이스라엘이냐 영적 이스라엘이지. 아, 마태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체시키고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놨는데 왜 예수를 대적하냐 말이야. 한 목사야 한시가 어떤 한신이 좋은데 그 한신이 나쁘다 이야. 우리의 한신이 좋은데 그 미국 한신이 나쁘다 이야. 맞죠? 내 말 맞지? 어떤 한신은 세일이 좋다 따라가는데 그 한신은 세월력도 뒤집고 반대하고 율법을 가져가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아, 여러분 그런 소리 이렇게 속이 하게 안 하, 화가 안 나요? 화가 나죠? 아, 예수가 다 이런 얼굴 왜 뒤집어 보니까 이게 부치, 뭐 부치겠냐 뒤집어 게 네? 말도 안 소리, 말이 말 끝에 됐지. 응? 그것도 신문에 낸다 또.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네. 응? 수천만 원 돈 들어가지고. 그렇게 오늘 알곡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길러져서 숨어있어. 안 나타나. 왜? 안 통해, 안 통해. 숨어있어. 지뢰같이 밟혀있어. 전투에 감춰놨어. 우리 자녀도 감춰졌다. 언제 썼는데? 원수가 들어오면 그 다살 쏘는 거야. 거기 스가랴 9장 13절, 예? 자, 땅 사방에서 유다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라앉고, 함께 동방 사람을, 동방 계승을 노락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이 땅의 모든 마귀 국가는 없어지고,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출애굽 때와 출애굽 때와 모세 때의 홍해가 말랐어요. 말리우셔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래서 계시록 16장에 유브라데가 마릅니다. 그래서 왕들이 신발 신고 건너옵니다. 예수를 만나 죽이려고 예수니까 맞아 죽으려고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남아있는 것이 종족이요. 육적인 다 잡혀갖고 하나님 보호시켰어요.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되 아수르 소련에서 대로가 있게 하다. 아수르에도 큰 길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 출애굽이죠. 그럼 예수님이 세계 통일할 때는 모세 때와 같다 이 말이요. 알곡을 끄집어낸다 보호시켜서 어디 가려고 에덴도상 가려고 하셔야죠. 그래서 11장이 세계 통일 정치다. 그럼 12장은 통일군 노래가 노래 세시대가 노래 불러야 되죠? 그건 우리가 부르는 노래야. 뭘 노래 부르는데? 안위를 노래. 참 편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름다움을 노래. 구원을 노래. 여호와 행하심을 노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 그만 하시고 있으라.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나가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한시 거쳐가서 영원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 여호와 성호를 영원히 찬송받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지 예정하셨나이다. 그래서 천년은 변해도 이 예정은 변치 않고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예정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나이다. 그래서 갈릴리에 빛을 했기 때문에 또 나세 사람이 해서 나시로 와서 살다가 서른 살에 갈릴리에서 큰 빛을 비춰서 그 900년 동안 어둠에 빠졌던 스불로 나타리 땅이 큰 빛을 보고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제 종말에는 북방 미란을 치기 위해서 기도원 상명을 뽑아내기 위해서 제일 교훈을 주시고 시련과 연단 가운데 여기까지 왔나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도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사단과 싸워서 넘어져도 일으켜주시고 죄를 지어도 죄 없다고 다 덮어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민수기 23년 야곱의 피역을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해 빠져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얻고 가시기 때문에 마귀가 덤벼들어도 상처라도 치료해 주시고 시원산까지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일곱 명의 역사로 완전 역사 지혜이신 총명이신 모략이신 재능이신 지식이신 경계이신 판결이신으로 역사하심으로 뿌리에서 가지가 결실한다고 말씀했나이다. 이 아침에 이 말씀 마음에 새겨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뿌리에서는 가지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결혼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